XSFM입니다. PODERA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아, 변승조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서상준, 민정수석님, 경기 북부 땅값이 술렁이는 가운데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그리고 투병 중에도 열일하시어 올려주신 좋게 된 사람들을 고맙게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청취자분들과 같이 내가 좋게 된 일이 뭐가 있나 과거일 하나하나 돌이켜보다가 제가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든 일이 있어 이렇게 고해성사를 올립니다. 네. 이 일은 제가 대학교 시절 ROTC 여름 입영 훈련 기간 중 있던 일입니다. 네. 우리가 캠퍼스에서 가끔 보던 그 빳빳한 남색들이죠. 네. 네. 봄은 늘 귀여워가지고 1, 2학년 때는 쟤네 왜 저래? 였는데 군대 다녀와가지고 볼 때는 아이고 쟤네 어떡해 이제 인생의 거의 절반은 군대야 이러면서 과장이죠. 유난히 덥던 그해 여름 입영 훈련을 위해 학군교에 입소를 해서 매일매일 전투복이 흠뻑 젖도록 훈련을 하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불침범과 출입구 경계근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생활관 불침범 근무 날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임 근무자. 야, 일어나. 근무 교대 시간 다 됐어. 나. 알았어. 준비를 하고 시계를 보니 야속하게 전임 근무자는 15분이나 일찍 깨웠더군요. 아, 초비매너죠?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게요. 이런 거는. 아니, 무슨 궁중의상 입는 것도 아니고 옷 입는데 시간이 15분이 걸릴 수도 없잖아. 단전 호흡해야지.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건강관리 뇌를 깨워 몸에 좋대. 스트레칭은 10가지 되지 말고 20가지 되면서 해야 된다고 부위별로. 뭐 15분이나 일찍 깨워 진짜 나쁘네. 아니야 내쉬면서 근육을 이완할 때 내쉬어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 불침범 시작할 때 몸이 너무 편하고 막 속으로 욕을 하면서 근무교대 신고를 상직사령에게 하고 생활관 복도에 서 있다가 잠이나 좀 깨려고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서 냉수를 한잔 마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생활관 출입구에서 은은한 빛이 복도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뭘 하길래 불을 켜고 있지? 이 시간에 당직사령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저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되게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요즘의 군대 시설하고 다르게 그냥 저 침상에 쭉 이렇게 사람들이 일렬로 쭉쭉쭉 자고 있는 그런 생활관이었을 거예요. 훈련 네. 시설은 보통 더 열악하니까요. 그런데서 이제 보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예전에 와이파이 필요 없죠. 뭐 그냥 핸드폰 네. 이런 거라도 들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빛이 새 나오면 바로 안단 말이죠. 조금씩 생활관으로 걸어가면서 불빛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관에서 나오는 불빛이 너무나도 은은하고 심지어 따뜻한 느낌까지도 이게 무슨 부처님 만나 이게 6.25 사연이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 사연인가요? 종교 사연인가 봐요. 왜냐하면 빛으로 나가는데 빛이 따뜻한 느낌이 든다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15분 전에 깨울만한 것 같아요. 뭔가 15분 전 일찍 일어났더니 종교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보통 소등 후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는 LED나 작은 전구가 들어있는 손전등을 쓰는데 그런 불빛들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은하고 따뜻하니까요. 이 불빛은 네. 더욱 광원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이동. 드디어 빛이 새어나오는 생활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문 밖에서 광원을 찾기 위하여 생활관을 슥 정성스럽게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생활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관에는 취침등을 제외하고는 취침등이 있죠. 지나가다 옆에 누워 자는 사람 밟을까봐. 취침등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불빛을 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취침등 불 같은 건 평상시에 늘 켜져 있기 때문에 밤에 불침범 쓰면 늘 알거든요. 저건 취침등. 네. 그리고 취침등 결코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지도 않고요.
내가 걸어오는 동안 불 끄고 정리하고 잠들었나?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그 따뜻하고 은은한 불빛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아 다소 허탈한 마음을 갖고 다시 복도 쪽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 하는 외마디 감탄과 함께 모든 수수께끼가 한 번에 풀렸습니다. 네. 바로 제가 찾던 그 은은하고 따스한 빛의 근원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안광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연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충격적이네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되게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뭔가 영화 곡성의 한 장면 같고. 저희의 반응을 예상하고 계세요, 변성조 씨가. 저도 처음엔 제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군대 생활관 특성상 취침 시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누워 모포를 덮으면 얼굴만 보이는데, 그렇죠? 네. 옆에 자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비교해서 꽤나 더 커 보이는 얼굴. 그 위대한 얼굴에 취침 등 불빛이 반사되어 생활관을 비추고도 모자라 복도까지 빛이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부처님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신성 모독입니다. 아, 근데 이 안은 이제 그거군요. 얼굴 한자군요. 네. 저는 눈 한자인 줄 알고 누군가가. 아, 그럼 되게 무섭잖아. 계속 눈 뜨고 있고 막.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라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학문에 정진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 오늘 밤에 공부한 걸로 지혜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얻어서. 네. 자신의 눈빛으로 이렇게 암흑을 비출 수 있는 새로운 이게 무슨 철학이라든지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모 훈련병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날 밤에 타령 타령해야죠. 왜냐면은 안 그러면 지금부터 천일은 군대에 있는데 자. 그렇죠. 그런 동안 까먹죠. 깨달음이 아닌가? 그러면 나중에 극적극적 하면서 소위 때 다 까먹어요. 안 됩니다. 인류의 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철학이었는데 군 생활 때문에 인류는 같은 패턴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그런데 어쨌든 네, 그런 안광 눈빛이 그것이 아니라 네. 네, 얼굴에서 얼굴이 맞습니다. 빛나는. 아. 복도까지 빛이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정말 이것도 사실은 되게 그 극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습도라든지 그 얼굴에 약간 기름 유분이라든지 혹은 이런 거랑 정말 잘 맞아 떨어진 어떤 산 상황이지 매일 밤 이러진 않을 수. 고개를 돌린 각도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각도 뭐 모든 게 삼위일체가 되어 인생에 한 번쯤. 그래서 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활관이 있잖아요. 보통은 10명에서 24명이 잡니다. 네.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고 있고 불침번이 서가지고 아 이러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밤에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뜻함을 느끼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대면서. 엄마. 엄마 왜? 엄마 왜? 아, 모르죠, 본인도. 아, 어떤, 그죠. 본인은 네. 모르죠. 사실 본인의 엄마가 아니라 어떤 인류의 엄마. 그죠, 그죠. 결의의 큰 스승. 그렇죠. 결의라는 단어가 어울리겠네요.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전투모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모자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위대한 얼굴을 가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칠흑같은 암흑이 생활관에는 저의 손놀림에 따라서 놀랍게도 개기월식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진짜 조용하고 다 자는데 네. 한 사람이 아니면 알아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은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반복되니까 아, 왜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죠. 분명히 꿈에서는 내가 선지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도 같이 자고 있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악몽을 꾼다던가. 엄마, 어? 갔네? 뭐 약간 이러면서. 아, 이렇게 전투모로 얼굴을 가릴 때마다 막 그 꿈에서 막 주님 루시퍼, 주님 루시퍼. 그렇죠.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모자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생활관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모든 검증을 마치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저는 겸허히 전투모를 고쳐쓰고. 아니, 이 정도면 근데 그 뭐라고 하죠? 빛으로 이렇게 신호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대 같은 게. 네. 배, 배트맨처럼? 아, 전투기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사인 보내서. 아, 서울공항을 지나가던 어떤 전투기가 네, 불빛이 깜빡거려서 저 신호는 따뜻한데? 아. 은은하고? 엄마 몇몇 파일럿들이 헷갈리고 네. 있었을 것이다. 그 창공을 날아가던 엄마를 외치며 마구간의 불빛 같은 거죠. 좀 이따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아까 안광이라는 게 사실 인류 역사를 어느 순간 바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갑자기. 생각합니다. 네. 겸허히 전투모를 고쳐쓰고 여기서 겸허히 전투모를 고쳐쓴다는 건 평상시엔 한 손으로 쓰는데 두 손으로 썼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례를 붙이죠. 그 위대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얼굴은 교과서에 나보던 나데니얼 호손의 단편 큰 바위 얼굴이 이런 느낌인가 싶다가 아, 그니까, 그, 게더 골드가 보면 돈으로 보이고, 네. 어니스트가 보면. 아, 오랜만에 기억이 나네. 네. 큰 바위 얼굴이 이런 느낌인가 싶다가, 호빵맨 같기도 하고, 텔레토비 같기도 하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그 얼굴은 중학교 수학여행 중 만난 석굴암 본존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치, 이 부분은 이제 그 민족에 따라 다를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본인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긴 하겠죠. 이제야 그 따스하고 은은한 빛의 이유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위대하신 본존불의 화신을 바라보다 그냥 나오기 섭섭해서 건강 건강하게 훈련 잘 마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나왔습니다. 그, 눈물 나. 또 그냥 나오려다가 아니지 하면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올리려고 그렇게. 그렇죠. 공짜는 없어요. 네. 생수라도 한 잔 떠다가. 이게 학군교가 아니었다면 셀카를 찍었겠죠. 사람들이. 아니 근데 좋은 지적인 게 네. 이 순간이 네. 사실은 카메라를 쓰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느낀 어떤 영적 체험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네. 그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폰 기기로는 그 빛의 따뜻함을 표현하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가 대박이다라는 순간 일단 폰을 꺼내는 습관적으로 꺼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런 어떤 체험의 순간을 갖기 힘들어요. 네. 네, 사진 찍어 버리고 뭐 이러다 맞습니다. 보면은 이런 어떤 고요함 속에 느껴진 어떤 철학적인 그 깨달음 혹은 인류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얻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모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얻을 네. 수 있는 어떤 영험한 순간이 아닌가. 폰을 꺼냈으면 그쵸? 그냥 호빵맨인 줄 알았을 것이다. 크크크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텔레토비 얼굴 대박 거 이러면서 빛이 난다 빛이 나 이러면서 할 텐데. 저는 이 귀중하고 영험한 경험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우리 생활관 친구들에게 간증하였고
그 결과 그날 이후 매일 밤 그 복도 끝 생활관에는 수차례의 개기월식과 간절한 소원들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본존불의 화신은 밤마다 찾아오는 순례자들 때문에 좋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디 어린 시절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아, 변승조 씨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 얼굴이 크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기는 해요. 사실은 이런 경험을 네. 이분만 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인류의 긴 역사에 곧 뭐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민족을 네. 막론하고 얼굴 큰 어떤 사람이 네. 뭔가 영험한 기회를 줬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 몸 신체의 변화도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얼굴 작은 사람이 좀 가치를 갖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거로 미뤄 짐작하면은 예로부터 얼굴 큰 사람이 좀 더 가치 있는 안광 때문에 놀란 경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특히나 이것은 이 징병제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징병제 국가의 병사들은 시간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징병제가 유지될 수 있는 따뜻한 그렇죠? 빛.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 내 나의 삶도 나쁘진 않아. 뭐라든가. 게다가 변승조 씨 같이 장교들은 이 불침번 설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짧은 타이밍에 이런 경험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신기한 건 이분을 깨우거나 네. 아, 그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낮 시간 동안이라도 툭툭 치면서 아 어저께 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워낙 영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재웃길 때는 낮 시간에 마주칠 때죠. 갑자기 이렇게 손 기도하고 다들 지나칠 때 이상하게 나한테 머리를 읊조린다던가 그런 건 어디서 제일 티나냐면. 식당이 넓고 크잖아요. 한꺼번에 다 모이는 곳이 식당밖에 없잖아요. 식당에서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잘 때 뭔가 이상한 짓을 했고 이상한 일이 났고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예전에 좀 다른 얘기인데 독서실을 다닐 때 잘 때 이렇게 엎드려 자는 친구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항상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하고 고개가 90도 꺾여서 아, 네. 네, 완전 천장과 수평을 이루는 얼굴면으로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친구들마다 그 이마에 다 뭔가를 올려놓고 가요. 나중에 보면 막 바둑알이 세로로 돌탑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을 왜 독서실 약간 때로 다니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장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영험함 대회가 되고 계속 누가 더 높이 쌓고 그걸 모르는 어떤 친구가 지날 때 기도하고 막 약간 이런 거 돌탑. 아, 포스트잇에다 자기가, 아, 돌이면 되죠. 돌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수능 점수 적어가지고. 보통 이제 지우개. 많이 쌓아두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 아, 진짜 기억나네요, 갑자기. 지나간 친구들마다 지우개를 올리고, 뭐, 정말 대범한 친구는 갑자기 펜 이렇게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자는 사람의 영험함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네. 군대 사연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